실지와 보리 불법이라. 이시 해탈을 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물어 말하되 불자야 보살이 다니 자 차 제 칠지 중에 다만 이 제 칠지 가운데 일체 보리 분법을 만족합니까? 칠지 가운데서 깨달음에 대한 낱낱 법들을 만족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모든 지위 가운데서도 또한 능히 만족합니까? 금강장 보살이 말하기를 불자야 보살이 십지 가운데 계능 만족 보리분법이나 다 낱낱이 내가 그랬죠. 이 십지품은 십주경 또는 십주품, 십지품, 십지경 뭐 등등 해서 독립된 화엄경으로 그렇게 처음에 출발해서 독립된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그 어떤 그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십지 가운데서 깨달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만족하지만은 그러나 칠지 가운데 최위 수승이다. 칠지 가운데 제일 보리 분법, 보리에 대한 낱낱 깨달음에 대한 낱낱 부분법을 제대로 갖출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뭐 십지의 어느 지위에서든지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칠지 가운데 제일 많다. 그렇게 알면 돼요. 하이고 차제 칠지 공용행만 하여서 칠지의 공용의 행이 만족해야서 지혜 자제한데 자제한 행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용과 무공용 공용행이 원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공용이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뭐 아무리 작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무공용이 되어야 된다. 육바라밀을 닦더라도 하나하나가 완전한 바라밀이 되어야 되고 바라밀이 되면 그것이 이제 무공용의 입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자제행에 들어가느니라. 불자야 보살이 초지 가운데서 일체 불법 원구를 반연한 고로 일체 불법을 여기 이제 화엄경의 첫 단계 첫 이야기니까 집지의 초지는 첫 이야기니까 그렇게 알면은 이해가 돼요. 그때 이제 불법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법 구하기 원하는 게 그게 초지 환희기야. 아 그래서 불법 재밌다 좋다 신심 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뭐예요? 원국으로 만족 보리분법 하면 보리분법 그때는 신심 나니까 뭐든지 하고 싶은 거라 기도도 하고 싶고 이 기도도 하고 싶고 저 기도도 하고 싶고 뭐 계율도 잘 닦고 싶고 뭐 경도 공부하고 싶고 참선도 하고 싶고 일체를 다 하고 싶은 거지.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초지 중에 또 이지에는 이 심구 심구를 떠나는 영범이 그랬어요. 지혜를 중심으로 수행하니까 그 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때를 떠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심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제3지에 원전정 전 원전 정장이라 원이 더욱더 정장한다 그랬어요.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커지는 것 커져서 득법 공명이라 법의 광명을 얻는 연고며 제4지에는 입도고며 도에 들어가는 연고며 제5지에는 순세 소작고며 세상의 짓는 바를 다 순한다. 거기에 뭐 별별 이야기가 있었죠. 뭐 도장을 판다, 무슨 뭐 뭐를 봐준다, 안다, 뭐 장사를 한다 그런 것까지도 다 오지에는 다 이야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지에는 심심법문에 들어가는 연구다. 여기는 이제 또 그런 이야기가 많았죠. 무슨 37조도품이라든지 12인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기본 교리가 상당히 육지에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실제는 기 일체 불법고로 일체 불법을 일으키는 까닭으로 개역 만족 보리 분법이니라. 또한 보리 분법을 보리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안납법을 전부 만족해 한다. 하이고 보살이 종 초지로부터 칠지에 이르러야 해서 성취 지공용분이니 지공용분을 성취한다. 지혜에 대한 공용, 지혜에 대한 어떤 그 노력, 지혜를 얻는 데 대한 바른 지혜를 얻는 데 대한 노력의 부분이 성취된다. 그랬어요. 그래, 그 앞에 내가 강조했던 그 첫 대목의 그 한 단락, 그것이 이제 지공용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그런 그 방법이 됩니다. 이러한 힘을 쓴 고로 팔지로부터서 십지에 이르기까지 무용용행을 계실 성취한다. 그래, 팔지부터 사실 칠지부터인데 칠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혜가 완전히 갖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팔지, 구지, 십지는 전부 이제 무공용행이 만족한다. 그런 뜻입니다. 불자야 비유 이세계 오대. 그걸 이제 비유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일체는 자비이며 일체는 순정이라. 그 한 곳은 더러운 곳이고 한 곳은 깨끗한 곳이야. 두 개의 그런 세계가 있어. 근데 이 세계의 중간, 그 더러운 세계에서 깨끗한 세계로 넘어가는 그 중간을 난가 득관이, 그게 통과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냐? 전혀 반대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세속의 어떤 그 생활의 관점에서 출세간의 어떤 그 생활의 관점으로 100%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출가를 해가지고 불법 공부한다고 한참 뭐, 그래가지고 거의 뭐 부처가 뭐 다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로묵이야. 그 자리에 있어. 하나도 변한 게 없어. 한참 변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게 어렵다고요. 그거 쉬운 게 아니라, 난가 득과요. 지나가기가 어려워. 마음은 뻔한데, 마음은 뻔한데 그게 안 돼 있어. 알고 보면은. 안 돼 있어. 아, 이게 내가 그대로 보통 사람이구나. 그냥 보통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살다 보면. 난가 득과니. 그 가운데 유제 보살의 유 대방편 신통 원력, 큰 방편이 있고 신통과 원력이 있는 사람은 제한다. 보살로서 그런 사람들이야 당연히 휘뚝 뛰어 넘어가지. 선천적으로 아주 제대로 된 사람은요 출가하자마자 거의 반토막은 부처가 다 돼 있어. 반토막은 거의 부처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그 길로 쭉 그냥 나가는 거야. 늙을 때까지 쭉 그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아니야. 중간에 아주 잘하다가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안 나가도 저러서 그냥 사는데 뭐 속인이 사는 거하고 조금 다를 바 없이 그냥 살고 그냥 사람으로 사는 거야. 대개 99%가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냥 사람으로 사는 삶 그대로라.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하자면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특별한 보살들은 쉽 그냥 불법 알자마자 그대로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 저 내가 그 신문 오래 놓고 안 가져왔네요. 그저께 신문에 놨는데 어떤 법조인 생활을 30년을 한 분이 있어서 서울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변호사 20년, 판사, 변호사 10년, 판사 20년을 하고 서점에 가서 불교책 한 권 딱 보고는 이게 그냥 불법에 그냥 필이 딱 꽂혀가지고는 그때부터 불법 공부를 시작하기 해가지고 이 책, 저 책 막 본 거야. 그래가지고 법화경 번역하고 화엄경 번역하고 그래가지고 아함경을 18권 자기 그 책이 두꺼워가지고 쌓아놨는데 자기 무릎까지 무릎까지 올 정도로 암경 8년 동안 암경을 다 번역을 했어. 그런 사람은 크게 신문에 그 동아일보인가 그걸 크게 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그 신기하잖아요. 판사 변호사 생활이 우리나라 직업 중에 최고급 직업이잖아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니까 존경도 받고 머리 제일 좋고
그런 사람인데, 불교 책 이렇게 한번 보면, 윤회가 있나 없나 하고, 어디 책을 한번 사봐야지 하고, 책방에 가가지고 책을 한 권, 두 권, 불교 책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그만 애라 법정이고 뭐고 돈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그만 불경만 본 거야. 불경이란 불경 다 보고, 이거 좋은 번역을 하나 내야지 하가지고, 아함경을 8년 동안 18권, 이렇게 두꺼운 것을 18권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무릎까지 올라오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게 동아일보인가 났어요. 그 내가 그걸 안 가져왔고,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게 특선 보살이야. 유제 보살의 유대 방편력, 신통력, 방편과 신통 원력이 있는 사람은 제한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더운 세상과 깨끗한 세상을 건너가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건너가 버려. 불자야 보살 제의도 역부 여시야야 자변행과 물들고 뒤섞인 행도 있으며 청정한 행도 있다. 이 두 중간을 난과 득관이 지나가기가 어려워. 그런데 오직 보살의 대원력이 있고 방편 지혜가 있어서 능히 지나가는 사람은 제한다. 그런 사람 쑥 간단하게 지혜가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불법 공부에 견성하기 어렵고 보살행하기 어렵고 부처되기 어렵다. 되게 어렵지. 99.9%는 어려워. 그런데 아주 쉽게 그냥 가는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 아무것도 아니게. 오히려 안 지나가는 게 어려워. 안 지나가기가 어려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런 인연이 축적되면은 절로 돼버려. 그 물에서 수영을 배웠는데 처음에 나는 그 6.25 때 저기 피난 가가지고 그 여름이었잖아요. 그 6.25가 여름부터 터졌잖아. 6월 25일이니까 그 피난 갈 때는 한 7월 8월쯤 됐어. 우리 고향에서 이제 피난 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물가에 가가지고 50층이라고 하는 그 물이 좋아. 거기 가가지고 수영을 많이 했어. 근데 내가 이제 그 수영을 못하니까 어리니까 수영을 못하니까 형이 그 수영을 가르쳐준다고 허리를 잡으라 하더라고. 허리를 잡고 이렇게 가서 허리를 잡아도 자꾸 가라앉는 거야. 허리를 잡아도 자꾸 가라. 근데 그게 몇 번 안 하니까 그만 혼자 수영이 다 돼버려. 주변에 누가 있는 게 귀찮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아무리 그 저 바다고 뭐 민물이고 간에 그 떠 있는 게 너무 쉬운 거야. 가라앉는 게 어려워. 가라앉는 게 어려워. 떠 있는 게 훨씬 쉬워.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전거 타는 거 여러분도 자전거 다 타봤죠. 자전거 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칠주와 염정의 관계라, 염과 정의 관계라. 해탈의 보살이 말하되 부처야 이 실지 보살이 시 염행과 시 정행과 칠지 보살이 더러운 아직도 세속적인 그런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주 청정한 행만 하는 사람이냐 그런 뜻입니다. 금강장 보살이 말하길 부처야 종 초지로 초지에서부터 칠지에 이르기까지 소행재행이 행한 바 모든 행동들이 개사리 번뇌업이니 다 번뇌업을 사리했나니 칠지까지는 번뇌업을 다 떠났어 했나니 회양무상보리고며 무상보리의 최고 높은 보리에 회양한 까닭이며 그쪽을 계속 끝없이 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상보리를 향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래야 돼요. 회양하는 영혼이 분득 평등 도구라. 부분 부분으로 조금씩 조금씩 평등한 도를 얻는 까닭이다. 그러나 미명이 초번뇌행이니 번뇌를 초월한 행이라고는 이름할 수가 없다. 이거 아주 재밌는 내용이 요 단락에 있어요. 번뇌를 초월한 행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 번뇌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번뇌는 번뇌야.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번뇌는 번뇌라고.
왜냐, 한성가 일으킨 거니까. 한성가 일으킨 것은 모두가 번뇌니까. 그래서 번뇌를 초월한 행위라고는 말할 수 없다. 불자야 비유하자면, 전륜성왕이 그 천상보, 하늘의 코끼리를 타고서 사천하를 주유해, 돌아다녀.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가고 싶은 데는 마음대로 가. 그래서, 아, 지유, 빈궁, 곤고, 지인을, 알지만, 빈궁한 사람, 곤고한 사람, 뭐, 고생하는 사람, 호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알아. 그러나, 저 중한 소염은 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을, 그 처지를, 고생하는 사람들, 굶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의 처지를 다 안다고, 그 전륜성왕이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입장이 되는 것은 아니야. 병도 안 들고, 굶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그래. 중한 소염은 되지 않냐.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뭐, 저기, 예를 들어서, 형무소에 가서 포교한다고 해서 형무소에 그 죄인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아, 포교하러 갔지. 거기 뭐, 죄 받으러 갔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명이 초가 이니언이, 초가 이니를 초가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사람의 경지는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물들진 않아서 아프지도 않고 병도 없고 가난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야. 사람의 위치에 그대로 있어. 전륜성왕도. 인간의 지위에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왕위를 버리고 범세에 태어나가지고, 범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천궁전에 올라가가지고서 천세계를 보고, 천세계에 유행해서, 범천의 광명 미덕을 나타내 보일 것 같으면은, 그때서 이의 이름을 초가 인달하야. 사람의 지위를 초과했다. 그 다음에 천왕의 지위에 올랐다. 비로소 천왕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하듯이, 불자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초지로 붙어서 칠지에 이르기까지 바람일의 수레를 타고, 바람일의 수레를 타고 세상을 유행하며 모든 세간의 번뇌의 과한을 알아가지고서 정도에 올라오른 고, 정도의 바른 길에 오른 고로 불이 번뇌의 과실 소염이나 번뇌의 과실의 물든 바라고는 하지는 않아. 그 정도 수행이 된 사람이라면 초지부터 칠지까지. 그렇지만은 불명이 초번뇌 행이다. 번뇌를 초월했다고는 이름하지 못한다. 왜냐? 팔지도 있고, 구지도 있고, 습지도 있고, 등각 묘각도 있으니까. 그 등각 묘각을 갖고 싶어 해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은 번뇌야. 그래서 번뇌를 초월했다고는 말 못해. 그런 뜻입니다. 약사 일체 유공룡하고, 만약에 일체 유공룡 함이 있는, 공룡하되 함이 있는 행을 버리고, 칠지로부터 제 팔지에 들어가가지고서, 보살의 청정승, 청정한 수레를 타고, 세간에 유행해. 그래서, 유행하면, 번뇌의 가시를 알기는 알지만은, 불이 소염하면은 그 물들인 바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때 비로소 초번뇌행, 번뇌를 초월한 행이다라고 이름할 수가 있다. 그쯤 돼야 이제 번뇌를 초월했다고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이제 왜냐, 유공룡과 무공룡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공룡과 무공룡의, 그 이제 더러운 세계라고 하는 것도 유공룡이니까 하지,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악만 저지르는 세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하되 함이 있는, 보시를 하되 상 내면서 보시하는 것하고 상 안 내면서 보시하는 것하고, 쉽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상식으로서 이야기하자면 그겁니다. 상 내면서 보시해도 그건 수행이 되니까. 그래서 상 내면서도 보시를 많이 하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상 안 내면서 보시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상 안 내면서 보시하면 그건 이제 번뇌를 초월한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칠지와 팔지의 관계라.
더 일체 지인 초가고니 본래 행을 초월했다고 이름하나니 일체를 다 초가함을 얻은 까닭이다. 불자야 이 칠지보살이 지인 초가 다탐 등 다탐 중생 무슨 뭐 무슨 관 하는 관법이 많죠. 그런 모든 본래의 무리들을 초가하고 주 차지에 이 지위에 머물며 분명히 번뇌자니 번뇌가 있는 자라고 이름하지 못하나니 번뇌를 초과했어. 그러나 불면 무번뇌자니 번뇌 없는 사람이라고 이름하지는 못한다. 아이고 일체 번뇌가 현행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름하지 못하고 또 구열의 지심이 열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민망한 걸 아직도 만족하지 못해서 팔지 구지 십지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명무자라 번뇌가 없는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참 아주 재밌는 그 표현을 했어요. 이거 저 잘 생각하면 아주 재밌는 관계입니다. 유공룡과 무공룡 유주상 보시와 무주상 보시 그걸 이제 우리는 알긴 알아야 돼요. 열반하셨으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운호 스님께서 역경을, 경전을 번역해가지고 책을 하나씩 낼 때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그 운호 스님 밑에서 역경 연수원 생활을 이제 했는데, 연수원이 생기기 이전이라. 그래, 해인사에 계실 때인데, 그 책을 이제 한 권씩 번역해놓으면 그 출판을 못하는 거라 돈이 없어서. 그 출판하는데 돈을 대주는 사람이 이제 오면은 그 점잖은 우리가 그 운호스님 밑에 살 때 맹자같이 점잖하다 그랬어요. 맹자같이 점잖은 분이 운호스님이다 그랬어요. 그런 점잖으신 분이 버선발로 뛰어내려가는 거야. 시주가 오면 그 어려운 시대에 번역을 해놓긴 해놨는데 책을 내려니까 돈이 없는데 그 출판할 돈을 댄 사람이 왔으니까 버선발로 뛰어내려갈 수밖에 없지, 버선발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적으로라도 그렇게 버선발로 뛰어내려가게 된다고요.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어려웠어. 체면이가 뭐고 없어. 젊은 우리 학인들이 보고, 뭐 안 보고, 그거 상관없어. 그만치 감동을 하면서, 그렇게 시주에 그 감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책을 펴내고, 결국은 이제 역경원을 이제 차리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고마워하긴 하되, 내가, 이렇게 버선발로, 스님의 체면을 다 깡그리 버려가면서 버선발로 뛰어내려간다 하는 사실을 알기는 알아야 돼. 말하자면은, 예컨대, 우리가, 번뇌가 있다, 없다. 유공룡이다, 무공룡이다. 유주상보시다, 무주상보시. 그게 제일 쉽겠네요. 유주상보시, 무주상보시. 그걸 이제 우리가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새매가 토끼를 잡으려고 해. 새매가. 매가 토끼를 잡는다고요. 근데 매를 노리는 포수가 있어. 토끼는 뭐 안 보이지만은 매가 이렇게 서 떠다니거든. 그러니까 매 잡는 것도 이게 포수에게는 큰 소득이니까 활을 쏴가지고 매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 그 토끼를 잡는 매가 있고 매를 잡으려는 포수가 있어. 근데 그 포수는 허물이 뭐야 또? 자기 옷이며 신발이며 모두가 무례해졌고 이슬해졌고 있다는 사실을 포수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상을 버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 금강경에 달통했다는 명색이 금강경에 달통했다는 덕산스님이 남방에 일초지기 외래지하는 소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무슨 외도가 그런 외도가 있느냐 하고 내가 가서 처부수해야 되겠다 하고 내려갔잖아요. 남쪽으로.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그게 아상 아닙니까? 자기가 금강경 통달했으면 통달했고 하지 남방에서 무슨 말이 있든지 간에 그걸 가서 처부 쓰고 자기를 자랑하겠다고 하는 자기 사상, 자기 주의 주장을
그래서 필요했다고 하는 그게 뭐예요? 따지고 보면 아상이야. 아상이라. 그 아상이 있는 줄 알고 가야 돼. 나는 아직도 이런 아상은 있다. 아상은 내가 감출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가야 돼. 한때 우리나라의 그 우리 어릴 때 그 상황인데 선방에서 한참 그때 이제 경호수님 이후에 선이 아주 그 저기 우리 그 한국 불교가 자리를 좀 제대로 이제 잡고 조선 말을 거쳐서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선방에서 이제 공부한다고 하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이제 그러니까 공부 한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님들은 한 소식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을 이제 전국에다가 전국 선방에다가 이제 문제를 이제 편지로 해서 보내는 거야. 여기에 답하시오 하고. 그건 무슨 짓이야 그게. 자기가 한 소식 했으면 했지. 또 어떤 도리를 무자를 깨달았으면 깨달았고 이목고를 깨달았으면 깨달았고 부모 미생전 소식을 깨달았으면 깨달았지. 깨달은 거 가지고 남하고 그 저기 저 실험하고 누가 얼마나 아느냐 하고 꼭 실험할 때 삽바싸움하는 같이 딱 삽바싸움하는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뭐예요? 전부 아상이라. 인아상이라. 인아상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따지고 보면 전부 인아상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한다고. 그걸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 답하시오 하고 하는데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포수같이 옷 젖는 거 모르고 하늘만 바라보고 생애를 잡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남방에는 무슨 뭐 무슨 돈수를 주장하는 외도가 있다는데 하고 또 북방에 어떤 스님은 또 돈오 점수가 맞지 무슨 돈오 돈수가 맞느냐 하고 그렇게 왈가왈부 하는 것도 그것도 또한 인화상을 드러내는 일이라. 포수가 자기 옷 젖는 줄 모르는 소식이라 그게. 그것도 다 인화상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그 선사들의 대화에서 그 선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것을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답을 더 이상 하지 못했다. 그걸 그냥 법상에서 이리 자랑하고 저리 자랑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참 인화상 드러내는 거라. 인화상 드러내는 거야. 삽바상 하는 일이라. 그 우리 실험이 참 좋은데 제일 그 보기 실험점이 삽바상 하는 거야. 삽바상 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개선해야 돼? 삽바상 하지 않고 바로 가서 붙는 실험이 또 있어. 이 세상에는 아주 볼만해. 근데 우리나라 실험은 이놈 삽바싸움 하는 데서 그만 보기 싫어. 서로 그거 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또 이제, 퇴장도 들어당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무슨 뭐 벌점도 받고 뭐 그런 수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 세속의 일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은, 공부한다고 하는 데서 자기가 뭔가 소식이 있다고 하면 크게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그게 이 경지를 안 봐놓으니까 이거 내가 아는 게 있어도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다 하고 삽바싸움 하는 거와 똑같은 거다. 남이 그게 알아주면 못하고 안 알아주면 못해. 인부지의 불원이면 불역군자와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을 섭섭해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그 공자도 그런 말을 했거늘, 그게 뭐, 그걸 삽바싸움 하듯이 자기 공부한 자랑을 그렇게 내세워야 되는가? 그게 포수가 어쩌는 소식을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경전을 많이 보고 나면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